이거 딱 여는데 냄새가 어우 장난인데? 야 이건 진짜 못 참겠다. 우와 죽겠다. 이야 이뻐. 아 난 진짜 오늘 수제비 먹어야겠다. 오늘은 안 되겠다. 여기다가 조개 껍질 있는 걸 좀 더 얹어. 그렇게 넣어야 돼. 그러니까 조개 칼국수인데 우리는 대왕 조개 칼국수라 지금. 이야 이런 느낌 있어야지. 예? 조개 칼국수인데 요만하잖아. 바지락 칼국수. 바지락 이건 바지락이 아니고 야. 이건 발지락이야. 발지락. 발만 해. 와. 어 이건 바지락이 아니라 발지락이야. Look at that, man. 와. Look at that. 먹자. 됐다. 먹자 이제 됐어. 그냥 야 뜨거울 때 먹자. 먹는다. 드디어 여러분 둘째 날 아. 만찬이 마무리가 됩니다. 야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해. 우리가 보면서도 계속 응원했거든요. 해물 칼제비로 변경됩니다. 거기에 초무침, 칼제비와 초무침의 한상의 조합을 해주세요. 우리가 이거 잊었어. 기름맛 들어가줘야죠. 생선튀김과 감자튀김. Let's get it. 야, 식사하시죠. 야. Yeah. 식사합시다. 뜨거울 때 먹자. 아, 오늘 고생 너무 많다. 야, 수고하셨다. 자, 일단. 국물 한번 딱 먹고 싶다. 미쳤어. 여기다가 무슨 후춧가루, 고춧가루 필요 없어. 조미료가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야, 잘 먹는다. 후루룩. 먹방은 서른시예요. 맛있어? 뭐 말이 필요 없지 뭐. 와. 어이, 맛있겠다. 와. 아, 너무 시원하다. 아. 미쳤다. 응? 미쳤어. 와. 우와.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야. 소리 들려? 이 쫄깃쫄깃? 와. 너무 쫄깃해. 쩝쩝거리는 거 싫은데 이건 어쩔 수 없어. 너무 쫄깃해서. 형, 반죽만 한 도람 있어요. 오늘 칼제비 많이 해드시겠는데? 아, 진짜. 네, 해물 칼제비. 아, 미쳤다. 얼얼하겠는데요, 이거 식감 때문에. 형, 반죽만 한 보람 있어요. 수제비 워낙 좋아하는데 진짜 이거 맛있다. 이 국물이랑 그냥 조합이 그냥 끝이야. 이거. 아 이거 맛있겠는데 조무침. 아 무침. 그렇지. 이거 한번 먹어봐. 오. 맛있다. 입이 좀 심심할 땐 요거 하나 싹 넣어주면 꿀 좋아. 와. 정말 행복해하죠 우리 아버님. 계속 땡기는 맛이지. 이거는 계속 들어가. 어제 된장찌개를 있게 만들어주는 맛인데. 어제가 더 맛있었구나. 야, 이런 이 정도의 무침을 나가서 먹으려면 얼마겠니? 아우 너무 맛있겠다.
아, 죽겠네. 아, 이거. 어, 너무 맛있는데? 그치. 아. 그러니까 입에 살짝 변화 주는 거예요, 무침 먹으면서. 아우, 맛있겠다. 가리비가. 크긴 크다, 개조개. 이거 조개 가리비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와, 바지락 가루수가 이 정도 나와야지. 야, 배추까지 있으니까 뭐. 시원하고 담백하고. 아, 아, 아이고. 와, 저 봐, 찰진 거 봐봐, 조개. 와, 바지락 가루수가 이 정도 나와야지. 그 정도면 뭐 거의 저희 돈가스네요. 아유, 아, 맛있겠다. 아유, 맛있게 드시네. 해물 샤브샤브 느낌. 그렇죠. 저 배추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진짜 맛있겠다, 근데. 어쩌고. 이건 조개로 갔을 때 닭고기거든. 너무 커. 씹는 맛이 있지, 씹는 맛이. 사이즈가 크니까. 아우, 나 이 배추 좋아하거든요. 맛있죠.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국물을 먹을 거 있잖아요. 아, 좀 찰 것 같아. 야, 먹으면서 이 사람들 기력이 회복되는 게.